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K-스피드, LG이노텍, 인트로메딕, 포스코, SK헬스케어, NS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롯데케미칼, TCK, 하이브, LG이노텍, 삼성전기, 현대미포조선, 대한유화, MP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HMM, 혜성DS, 넵튠, 셀트리온, 한온시스템, 컴투스,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선정했고요. MT는 흥국FMB, 메디아나, NC소프트, 롯데케미칼, LG이노텍,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LG이노텍입니다. 일단은 뭐 미국장이 굉장히 눌렸을 때도 예. 애플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죠. 아무래도 신제품에다가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되는데 뭐 LG이노텍뿐만 아니라 뭐 BH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이제 애플향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실제로 애플에 대한 이런 스마트폰이 굉장히 좀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는데 뭐 이제 13이 그 전 모델보다 뭐 그 전 12 모델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는데 동기간 동안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한 14% 정도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에 따른 이런 수혜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워낙 또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뒷받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스마트폰 호조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4분기가 이제 비수기로 좀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분기에 못지않은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오히려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증권가의 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따라서 이제 목표가는 굉장히 좀 높죠. 40만 원대에도 충분히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붙어줬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성장성이 단기간에 좀 멈추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애플 쪽에서 뭐 AR이라든지 MR 관련된 기기가 이제 빠르면 이제 내년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용화는 23년 정도에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중장기적인 매력도들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카메라 모듈 쪽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차기 모듈이라든지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 또 납품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 또 경쟁사의 또 사업 철수 부분들이 아무래도 애플향 매출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관련된 애플향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또 상당 부분도 실적적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 워낙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고 메타버스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실적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본업 부분이 튼튼하고 또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실적주로도 충분히 좀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보면 좋은 재료들이 다 엮여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10월 중순부터인가요? 거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투자증권도 그렇고 대신증권도 그렇고 목표가를 38만 원까지 지금 상향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많이 올랐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게 만약에 이제 뭐 휴대폰만으로 보게 됐을 때는 사실 좀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예. 뭐 메타버스나 NFT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이 부각됐었던 그런 주가의 탄력도를 보면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충분히 매력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비교를 효성 그룹주로 좀 예를 좀 들고 네, 싶어요. 네. 효성 그룹주들도 사실 가격대가 상당 부분 뭐 목표가 거의 뭐 엄청나게 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자체, 산업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계속적으로 좀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재평가 또 주가에서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정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입니다. 30만 5천 원대 흐름 유지가 되고 있네요.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LG 이노텍 다음 종목으로 뭘 볼까요? 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이제 조선주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미포 조선을 좀 선택을 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 3사와 비교했을 때 중소형선을 좀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회전이 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탄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을 때 가장 가격 탄력도가 좀 높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 물량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단 목표치는 이미 채웠고 계속적으로 수주 잔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수주들도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선에 대한 이런 수요도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뭐 IMO 2020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규제가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선에 대한 이런 수주는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에 대해서는 노후 선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스크러버를 붙인다거나 이런 개발을 하는 것보다 이제 신규 수주로 하는 게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신규 수주가 상당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노후 선박으로 교체 가능성이 있는 선박 수 자체가 300척이 넘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또 수주가 나타나게 됐을 때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선에 대한 수주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후 선박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성과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들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주들이 좀 많아지는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판 관련된 부분들 가격이 상승된 부분들은 이미 2분기에 조금 실적적으로 발표가 됐고 이에 따라서 좀 주가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는 사실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나가는 이벤트로 이제 생각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전반적인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충분히 좀 아랫라인에 좀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뭐 조선주도 그렇고요. 이 전후방 산업이죠. 해운주, 철강주까지 모두 세 분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네. 시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현대 미포도 결국 충당금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도 뛰어넘을 만큼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주는 계속적으로 좀 쌓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충당금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성과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분들로 본다. 물론 이제 조선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긴 해야 되지만 관련된 이벤트들이 충분히 친환경이라는 그런 테마 안에서 순환매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 조선이었고요. 3%대 강세력 보입니다. 7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입니다. 이 종목도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그쵸. 사실 굉장히 조금 주가는 지지부진하죠. 이게 MLCC 업황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있는데 사실 좀 과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노트북이라든 이런 휴대폰에도 MLCC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굉장히 핫한 섹터죠.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MLCC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황 자체가 그렇게까지 부진이 오래가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전기에 대한 이런 반도체 좁쌀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황이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MLCC에서 충분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좋고 앞으로 실적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패키지 기판 쪽에서 성장을 굉장히 좀 하고 있죠.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의 실적을 조금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판에 대한 좋은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안테나라든지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뭐 인프라라든지 이벤트들이 부각이 됐을 때 추가적인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에 대한 호조도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업황들은 상당 부분 좋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겠죠. 그리고 이제 재고 조정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고사양 이런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전장 부분에 대한 이런 수요가 높아지는 것들이 좀 실적적으로도 좀 견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뭐 앞서 LG 이노
이노텍처럼 애플하고도 또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간밤에 또 애플이 3%대 강세를 네. 보이기도 했잖아요. 증시가 참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모습들도 함께 재료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삼성전기 지금 4%대 상승력 보입니다. 아, 1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